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명언과 함께 하겠습니다. 용서는 내 자신에게 베푸는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. 나에게 있어 그리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양식이다.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좋은 기회가 오면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. 아, 정말 좋은 글이죠. 여러분, 외워야 될 것은 여러분 딱 정지해놓고 적으세요. 진실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. 승자는 패자보다 훨씬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.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. 그랬습니다. 욕심 많은 사람은 베풀어줘도 늘 불만이다.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.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. 희생이 없이는 풍족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. 시장 자본주의의 더럽고도 조그만 비밀 하나는 성공한 기업들은 자유기업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. 그들은 적어도 짧은 순간이나마 독점을 행사하는 데 성공한 기업들이다. 경쟁력은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. 성공은 남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. 태도가 당신의 높이를 결정한다.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여 꾀하고 마음을 다해 힘쓰면 때를 놓치지 않는다. 법구경 말씀입니다. 행복할 때의 미덕은 자제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이다. 위기의 순간 해답이 쉽게 풀리는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. 순간을 잡기 위해 노력하여 때를 기다린 사람은 기회가 오면 과감히 행동합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요, 시간이요, 바로 무엇일까요? 기회입니다. 때요, 시간이요, 기회입니다. 부자가 못 되는 것은 나눔의 생각이 부족해서이다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예. 행복의 세 가지 조건. 첫째, 할 일이 있고, 둘째,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, 셋째,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.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,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. 탈무드 말씀입니다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정말 후회해봐요. 소용없는데. 후회해도 소용없는데.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. 생각이 곧 감사다.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하십시오.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